자, 3차 전직 아레크 전직하고 싶습니다. 3차 전직을 할 준비는 되었는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와, 시프 마스터. 네, 자, 시프 마스터가 되었고요. 네, 방금 자, 시프 마스터 전직, 3차 전직을 했고요. 시프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설터랑 그 다음에 시브즈, 네, 요 두 개의 스킬이 지금 메인이다. 나머지는 개 쌉쓰레기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는 있는데,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하나 할 게 있어요. 픽파켓과 매소 익스플로전을 마스터했을 때 데미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일단은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욕은 알고 있어. 시브즈 어설터가 최종인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픽파켓이랑 매소 익스플로전을 마스터하고서 한번 데미지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설터 하나 이동기로 찍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매소 익스플로전 마스터 먼저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픽파켓 마스터 해보겠습니다. 자, 픽파켓은 마스터했을 때 매소 드롭 확률이 60%고요. 메이군 숙련도가 100%, 20개 폭발 가능하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 이 정도예요, 지금. 부스터 쓰고 나면 속도가 이 정도.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콤보죠. 쓰고, 메이거 하고. 쓰고, 아, 야, 후딜 있다. 와, 후딜 있어. 하고서 메이. 야, 이거 마스터한 거 맞지? 야, 야, 이거 마스터한 거 맞지? 이거 매스 익스플로전 말, 이거 말렘 맞지? 이거 얼마 떨어져, 근데? 30원 떨어지네. 5만원 떨궈서 터트려보세요. 딜 뒤집니다. 뭐 돈도 떨어뜨려볼까요? 자, 5만 매소 한번 떨궈볼게요. 5만 매소 떨구면은 얼마야, 데미지?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야, 일로 와봐. 아, 24,000이네. 하, 5,000원 고? 5,000원 고? 어? 잠깐만, 나 잘못 떨어뜨렸죠, 방금. 잘못 떨어뜨린 것 같은데? 다시, 다시, 다시.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야, 5,000원. 자, 이리 오론. 어? 야, 5,000원인데도 2만인데요? 야, 이거 뭐야? 야, 5,000원도 2만이고 5만도 2만인데? 1,000원. 이리 온. 7,000. 5,000원 이상부터는 똑같은 건가? 이거 위에다가 1,000원 한번 여러 개 뿌려볼까요? 1,000원을 여러 개 뿌리는 게 나은 것 같은데? 1,000원짜리 떨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아닌가? 야, 이거 5,000원짜리 10개 하면 그럼 데미지가 몇이야, 이거? 이거 5,000원짜리 10개 해볼게요. 그럼 얼마 뜨는 거야? 이리오! 아이디 미츠 애누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오! 지금. 야, 이거 5,000 매소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잠깐만. 야, 이거 1,000 단위로 이거 1,000 단위로 올려보자. 2,000 매소 떨궈볼게요. 8,000. 한 6,000 매소 떨궈볼게요. 야, 확실히 5,000 매소로 쭉 떨구는 게 좋아 보이는데? 5,000이 거의 맥댐인가? 만 매소 한번 해볼까? 3,000, 4,000이요? 3,000. 3,000은 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5,000까지는 뭔가 데미지가 유의미하게 올라가거든요? 5,000 이상부터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 4,000원. 18,000. 아까 5,000원까지는 뭔가 다이나믹하게 데미지가 올라가거든요? 10,000원 한번 해볼게요, 다시. 어! 올라갔다! 만원이 맥스인가? 만원 한 번만 더 해보자. 19,000. 5,000이 다 성비 같은데, 아무리 봐도? 막 그렇게, 그니까 5,000 밑에서는 데미지가 확확 바뀌거든요? 근데 5,000 이상부터는 막 엄청나게 막 바뀌는 것 같진 않네. 아, 만까지도 조금은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게 변동 데미지가 되게 큰데? 네. 오씨. 아, 이거, 그냥 5,000이 맞다. 이거 방금 15,000인데 27,000이잖아요. 이건 내가 볼 때 5,000이 제일 가성비인 것 같은데? 5,000으로 좀 여러 개 해볼게요. 아, 예, 5,000이 가성비네. 봐봐, 5,000부터 확 다르잖아, 딜이. 이번에 진짜 10,000까지. 이번에 10,000으로 한번 4개 해볼게요. 10,000 4개. 아, 10,000까지도 데미지 차이가 나긴 나네. 가성비로는 5,000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사냥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상 사냥하는 방법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픽파켓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쵸? 그냥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그냥 애들이 오면은
터트리는 거예요. 결국은 방금 이 데미지가 메인이라는 거야. 이 몇백 뜨는 거. 이게 메인 데미지예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펫이 이 동전은 안 먹거든? 픽파켓으로 떨어뜨리는 동전은 안 먹는데 얘네를 잡고 나오는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매수 익스플로전을 사냥할 때 그냥 이거 내추럴하게 사냥할 때 뭔가 쓰려고 하면은 얘도 안 먹어야 돼. 얘가 그나마 데미지가 몇천 뜨거든? 근데 이게 펫이 얘를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펫을 빼야 돼요. 매익 사냥을 하려면은 펫을 빼야 돼. 펫을 빼고서 수동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데미지가 답이 없는데 이거? 와... 일단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써먹기 힘들어 보이는데? 체력 많은 몹을 몸몰이하고 줄에 매달려서 아 이렇게 쳐가지고 몸몰이해서 이렇게 해서 다 모으고 바닥에다가 1,000원씩 둘 셋 네 개 하고 그리고 애들 모이면은 이런 식으로 하... 야, 진짜 무서운데? 딜만 좀 볼게요, 그냥. 5,000 매소로 3개를 떨어뜨렸을 때 원킬이 나는지, 일단은. 어, 된다! 5,000 3개로 되는데? 넉넉한데, 근데? 5,000 3개는 넉넉하고, 3,000도 해볼까, 그러면? 어, 3,000도 된다! 근데, 젠이 별로네. 잠깐만,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세비지로. 세비지로 잡으면 얼마나 걸려? 3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와, 11대 때려야 되네. 와, 11대가 들어가요. 저가 지금 저거 잡는데 11대 때려야 돼. 그러면 오히려 한번 해볼게요. 때리고서 하나, 둘, 셋, 넷, 때리고 일로 와. 아니 뭔 데미지가 있다고야. 이거 답이 없다. 야, 가자. 야, 이거 근데 어설터 선발을 지금 하는 게 맞나? 아, 일단 초기화 해볼게요. 일단 초기화를 하고. 일단 시브즈 선만 한번 해볼게요. 시브즈 마스터했을 때 데미지랑 좀 한번 보자. 내가 볼 때 얘는 쓰는 스킬이 아니다. 픽파켓은. 픽파켓은 내가 볼 때 쓰는 스킬이 아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일단 스킬 남겨놓을게요. 일단 어설터 데미지보다 시브즈를 좀 볼게요. 시브즈 한번 봅시다. 어, 혹시 위에 시브즈 한 번만 긁어봐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가볼까? 간다! 시브즈! 씨발. 아! 이거 한 대 만화 52? 어설터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어설터 한번 찍어볼게요. 어설터 선마 하면은 데미지는 450% 80% 확률로 기절. 이게 맞아요? 풀점만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와. 씨. 아, 재밌네. 아니야,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의 메인 사냥터 어딥니까? 느경이거든요. 우리 어차피 느경에 살 거잖아요. 잠깐만요. 아니야,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아직 느경이 안 끝났다니까요. 어차피 10%는 느경이에요. 그죠? 한번 볼게요, 이거. 아, 원킬 안 나올 때도 있고. 데미지 일단 계속 볼게요. 변동 데미지 4000까지도 뜨고요. 이것도, 야, 이거는 좀 이렇게 닿으면 안 되나? 아우, 안 되네, 이거. 4000, 6000, 4000, 5000, 6000. 그리고 이거 하면은 기절 풀린대요, 이렇게. 5000. 와, 진짜 기절 풀리네. 6000, 6300. 이 방법수가 안 걸린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거 후딜 때문에 확실히 답답하다. 이거 잠깐만요. 이거 약간 이거 점프하면은 좀 캔슬되는 느낌인데? 점프하면서 된다. 캔슬되는 느낌 같지 않아요, 이거? 야, 캔슬된다. 점프를 바로 하면 돼. 캔슬 되죠. 봐봐요. 이게 캔슬 안 쓰는 거.
이게 캔슬 안 쓰는 거고 점프를 바로 하세요. 하면서 바로 점프. 점프 하자마자 써봐요. 이렇게. 그럼 캔슬이 된다. 이거를 점프를 바로 해요. 그러니까 점프를 하자마자 써 이렇게. 그러면은 캔슬 약간 된다. 근데 이거밖에 없다. 자, 캔슬 하면서 하면은 아오! 이게 캔슬 하면서 쓰는 거예요. 아 근데 손가락이 너무 아픈데? 근데 우리 이제 어디 가야 되나요? 경삼이요. 일단 시동